저희 주제가 오늘 내가 왜 그림을 못 그리는가. 아, 아니 내가 지금 뛰어야 될 텐데 왜 뛰는 방법을 안 알려주고 계속 천천히만 가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 걷지도 못하잖아 지금. 근데 취업은 운이야. 왜냐면 요즘은 여러분 반실사 프로젝트가 진짜 없어요. 게임샵 들어가서 보세요. 영화팀님,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화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화트입니다. 와, 여러분, 짝짝짝짝. 되게 인위적이다. 경력은 한 10년 차 정도 되었고요. 오늘은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 네. 과연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뭘까? 인수님 군대 다 다녀오셨죠? 아, 전 다녀왔습니다. 공군 나왔습니다. 인수님 628기. 헌병. 그러면은 군대 네.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처음에. 처음에 가면은 뭐 인사하고 그 대대장한테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거 경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밥 먹죠. 아. 짬밥 먹죠. 체력. 아니죠. 아니죠. 정신교육이죠. 정훈교육. 그렇지, 그렇지. 정훈교육. 왜냐면은 정신교육을 해야지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그렇지. 마인드나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은 조금 정신교육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아, 우선은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질 텐데 내가 왜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신지 혹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싶어요. 인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게임 만드는 걸 일단 되게 좋아했었고, 그쵸. 일러스트 뭐, 그리는 거 네. 좋아했었고, 사람 만드는 그리는 걸 좋아했었죠. 특히 여자 그리는 거 좋아했었고. 그쵸. 네, 여자 네. 그리는 거 네, 좋았다고? 여자 그림 좋아.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런 네, 이야기부터. 근본적으로 다가가야죠. 저는 뭐, 잘 그나마. 그려서 제 마음을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나마 잘하는 거라서 그림이 좋아서 잘 그리고 싶어서요. 흐. 되게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저는 벌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그림을 못 그리는지 이유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항상 처음 만나게 되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우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여러분들 혹시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취직하셨는데 혹시 1년 동안 무급인데 와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실 건가요?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내가 원했던 꿈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행동들이고, 이상이고, 상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결과물,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겠죠? 당연하게도.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좋아서 그림을 그리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원하는, 혹은 사회에서 원하는, 혹은 시장에서 원하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가끔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뛰어야 될 텐데, 왜 뛰는 방법을 안 알려주고 계속 천천히만 가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 걷지도 못하잖아, 지금. 근데 왜 뛰려고 그래? 넘어지면 너 다시는 그림 안 그려. 너 그림 안 그릴래?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돼서는 아, 라고 수긍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포커스를 되게 못 맞추시고 먼 미래에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가? 이걸로 내가 과연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라는 기준점이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준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더 달려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원하는 그림이 무엇이냐, 과연. 이를 알아야겠죠. 취업을 하려면. 기본기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네, 인체, 인체, 디자인, 컬러링, 뭐, 투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 멋있어 보이는 것만 그리고 싶어요, 나는. 투시 들어가고, 이펙트 빵빵하게 넣고, 배경 넣고, 이러면서 그거 말머리를 또 못해요. 신입 지원 받았을 때 인체 비율이나 디자인이 어떤지. 익숙하지 않은지 이상하게 포트폴리오만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포트폴리오는 괜찮은데 왜 회사에 와서 그림을 그리면 그 정도 실력이 안 나올까요?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진모님도 맨날 기본기 연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20년이 네네. 지난 이후도. 아침에 조금 일찍 가면은 크로키 한장 하고 밥 먹고 와서 크로키 한장 하고 집에 와서 그림기 크로키 한장 하고 계속 그림을 계속 그리거든요. 기본기만. 해부학으로 봤을 때 인수님. 뼈 있고 근육 있고 그 위에 스킨을 붙는 건데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겉에만 신경 쓰게 되죠.
왜냐면 나는 잘 그려 보이고 싶으니까. 나는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나는 관종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림은 이쁘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준점을 명확히 잡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아마추어로 탈 게 아니라 프로 프리랜서든 아니면 게임회사 컨셉 같은 디자이너든 거기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그 회사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시장 공사나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뼈 때리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저 가기 전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점이 3명 있는데 좋아요가 40개 너무하십니다. 너무한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뭐 다 이런... 하셨을 거고. 자, 지금부터 뼈 때리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네네네네. 방어하세요, 여러분. 원래 그 인수님이 항상 저를 팩트 폭격기 폭격한다. 그렇죠. 네. 인수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니 왜 내 탓을 하지? 인수님 사십니다, 이거 아시겠죠? 아니 자, 내가 여러분도... 내가 못하니까. 오케이. 우리 이거 하나만 우선 인정하고 갑시다. 무엇을 인정하냐? 내가 못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여러분. 난 진짜 못 그린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못 그린다고?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오고 내가 성인인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림으로 인정도 좀 받았고 내가 SNS에 그림 좀 올리면은 내가 좋아요도 받고 내가 뭐 하는데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자, 근데 여기서 걸레야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자기 비하는 하지 마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저는. 학생들을 받고 학생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하면은 이 부분에 뭐는 하고요, 뭐는 뭐고 해가지만 말을 하면 아 네 이러면서 점점 기분이 나쁜 게 느껴져요. 잘 그렸는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라고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그림을 그리죠. 근데 맞게 그렸냐 이거예요. 참. 내가 열심히 그린 거 오케이 그럼 맞게 그렸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대답을 못해요. 너 못 그려 라면 그건 인정 못해요 또. 근데 여러분 그 부분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인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가 실제로 어느 부분을 많이 틀리고 습관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은 어디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은 절대 들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인슈씨 이거 이 부분 틀렸는데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고쳐야지 이러고 뒤돌면서 씨가 뭔데 나한테 틀렸다 말아야 지나 잘 그리지. SNS나 어디에 그림을 올리셨을 때도 조그만한 흠집 하나에 대한 내용만 나와도 되게 울분을 토하시죠. 부글부글부글 이러면서 예민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어차피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여러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혼날 수도 있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 받아들이시면 못 버티세요. 100%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내가 못 그린다는 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저 아직 못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에 대해서. 나 배울 거 너무 많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잘 그린다라는 걸로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는데 내가 못 그린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 우리는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인수님 저 아시나요? 네. 알죠? 저 음식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진돗개 아세요, 혹시? 진돗개가 스피치 계열일까요? 마스터피 계열일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탄생은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정답은 스피치 계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터피 계열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진돗개 아세요? 인수님 진돗개 아시는 것 같아요, 인수님은? 몰라요.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갈게요. 어머님 음식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뭐예요? 저희 엄마가... 자, 그럼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좋아하는 색깔은요? 조용...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안다라는 거는 내가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적당히 대략적으로 아는 거를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인체를 그릴 때 내가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컬러링 할 때 나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그리고 나서도 나 잘 그렸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우울해지셨는데 너무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오늘 끝나고 내일이라도 엄마 사랑해로 전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인수님 사람이죠? 저 사람이죠. 근데 인수님 인체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인쇄를 완벽하게 그릴 순 없어도 완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학생들한테 야, 디자인 한번 해봐 이러면은 혼자 열심히 되게 막 그려요. 이거 직업은 뭐니? 얘 성격은 어떻게 돼? 얘가 살아온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 얘 앞으로 미래의 목표는 뭐야라고 물어보면 내가 창작하고 내가 그리고 싶은 하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 그럼 그게 올바른 디자인의 방법이 맞을까요? 우리는 너무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방금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완벽에 가깝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머릿속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림으로 올바로 그릴 줄알때 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쉽죠, 여러분? 쉽나요? 쉽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 아니, 여태 뭐 강아지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만 갑자기 쉽대. 그러니까 아, 나 이게 힘들어 죽겠네, 갑자기. 결론은 끝이 없죠, 당연히.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승도 그렇고 평생의 그림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잘 그리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 내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내 그림이 팔리는 그림인지 회사에서 원하는 그림인지 대중적으로 수요가 높은 그림인지도 알아야 되고 언제나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알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드디어. 아이고.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포토샵을 키시고요. 세 번째 챕터는 무엇이냐?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디자이너예요. 제가 언제나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할 거냐, 여러분들이랑. 제가 1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10초 동안 뭘 그릴 거냐면은, 첫 번째 차,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배를 그릴 거예요. 10초.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여러분. 준비, 시,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걸렸네요, 저. 자, 비행기 그려볼까요? 시,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저 끝. 가지 같은데, 가지? 아, 가지 같아요? 아, 쏘리. 배 그려볼게요, 여러분. 네, 1초, 2초, 3초, 4초, 5초. 끝! 전다 그렸어요. 아, 네.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이 저랑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다릅니다, 인수 저는. 달라요? 예. 많이 다르세요? 다르면 이상한데? 일단 구도가 살짝 저는. 아, 구도 그런 거 말고. 아, 그냥 그런 거 말고. 말고. 구도 말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왜 그럴까요? 자동차? 자동차 바퀴가 몇 개죠? 기본적으로? 네 개. 그러면은 비행기 날개 몇 개일까요? 인수님? 다섯 개. 자, 그럼 배는 어떻게 생겼나요? 물에 뜨게 설명하네. 생겼죠. 뭘 설명을 해. 물에 뜨게 아니, 생겼지. 너무 이건 어려운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왜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배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 기본적인 틀에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디자인은 거진 여태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느냐? 제가 왜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제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아무도 이거는 새살배기 애들한테 보여줘도 얘는 자동차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비행기라고 하겠죠. 이거는 배라고 네. 하겠죠. 여러분들의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딱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캐릭터와 동일하게 나오나요?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로 되게 이쁘고 잘 그리고 멋있고 뽀대나고 신기하고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정보를 공유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그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인수님 뭘까요? 얘 직업 검사예요. 근데 기사란 커다란 틀 안에서 거진 벗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과연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그림들이 몇장 있을까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기획서를 받아보고 파트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는 디자인적인 요소고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지 내가 그림을 얼마나 이쁘게 그리냐 뽀대나게 그리냐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더 신경 쓰고 있죠. 아, 나 뽀대나게 그려야 되는데. 아, 그냥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제가 앞에서 처음부터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화가로서 혹은 프리랜서로서 쌓아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중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의 생각이 공유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학생들한테도 너잘 그려 지금도 이뻐 좋아 멋있어라고 말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너 취업하면 진짜 잘 그린다고 칭찬해 줄게라고 말을 해요. 저는 항상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건 언제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인 거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취업하기 전까지는 겉멋도 좀 내려놓고 기본기
그리고 정말 디자인적인 기본적인 요소, 컬러링을 할 때 어떻게 컬러링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혹은 또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저는 솔직히 취업시켜준다는 말은 못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가르치 말해요. 포폴은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네가 하 그림 한 장당 1주에서 2주 내로 끝내서 포폴을 10장 이상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거든. 근데 취업은 운이야. 왜냐면 요즘은 여러분 단실사 프로젝트가 진짜 없어요. 게임샵 들어가서 보세요.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 오륙중신 캐릭터, 아니면 원신 같은 느낌, 아니면 서브컬처, 이거밖에 없고, 정말로 반실사는 정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반실사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실사를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취업에 정말 빠른 길일까요? 그래서 저는 취업은 운이라고 항상 말을 해요. 물론 운을 만드는 것도 나의 열정과 나의 땀과 노력으로서 의해서 그 운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얼만큼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지, 정말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그 기간을 이겨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캐릭터 원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혹은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에 닦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아, 와, 엄청 무겁네요. 확실히 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들고. 저는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멍청하면 그림 못 그린다고. 이게 진짜로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그림을 못 그려요. 고민 많이 해보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그쵸. 손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